왜 저래? 근데 뭐 나올 때 나오셨다고 하셨으니까 아, 나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종목이 있다면 저는 하는 것보다는 멤버들 어머 아, 저 이거 해보고 싶어요. 잘못 쏘는 거 아니야? 저 수가 있대요. 그래 연습해봐요. 하나 둘 셋. 네, 데뷔한 지 한 달이 막 지난 신인 그룹이죠. K-POP의 보석들 라플루스입니다. 쇼미더. 안녕하세요, 라플루스입니다. 너무 열심히 방송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에는 처음에 힘든 것보단 는 좀 덜 힘들어졌다고 해야 되나? 조금 익숙해져서 저희도 무대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Yes. 네. 그리고 처음에는 산옥도 있어서 새벽에 나갈 때도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생방송이 많아서 아침에 늦게 오니까 저희 같이 밥을 가족처럼 제가 만든 걸 같이 먹었어요. 맞아요. 하나 잘하나요, 요리? 네. 진짜 잘해요. 예전에는 그 젠장찌개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카레입니다. 그래서 어제인가? 어제 맞아요. 어제 카레 먹었어요. 소고기 넣고. 맞아요. 먹어봤는데 좀 이제 서운한 거나 아니면 뭐 아쉬웠던 거나 아니면 또 기대를 보았던 거나 그런 소감들이 있으면 한 두세 분 정도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곧 막방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아쉬워요. 상대 씨 활동 중간에 살짝 아파서 조금 쉬기도 했었잖아요. 아, 약간 맞다. 팬들 많이 걱정했었을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괜찮다는. 저 이제 괜찮아요. 비타민 C 돌아갔어요. 돌아왔어요. 하나, 둘, 셋. 제가 질문을 할 텐데요. 네. 생각해서 하고 오는 멤버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멤버를 주세요. 장버릇이 있는 멤버.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지. 아, 알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아니네요. 하은 씨랑 배씨 씨 분명 두 분이시다. 하은 씨의 장거를 먼저 들어볼까요? 다 한 방에 있어요. 네. 제가 이제 하은이랑 많이 같이 그 침대 한 침대에서 같이 잘 때가 진짜 많아요. 근데 갑자기 뭔가 먹는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뭐지? 뭘 이밤 중에 뭘 먹는 거지? 저 이제 같이 침대에서 바로 옆을 딱 돌아보면 내가 진짜 눈은 다 자고 있는데 정신도 진짜 완전 자고 있는데 이불을 먹어요. 이불을 진짜 이렇게 먹으면서 자고 있어요. 진짜로. 근데 너무 맛있게 먹어요 또 그거를. 해명을 들어볼까요? 화제 해명을 들어볼까? 진짜 안 먹었어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불에 침도 안 묻혀져 있어요. 말린 거지. 마른 거지. 그리고 저 그거 있어요. 저희 멤버들이 잘 때 다 눈을 뜨고 입 벌리고 자요. 아 맞아. 저희 한 명도 눈을 제대로 이렇게 감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이렇게 떠야 돼. 맞아. 그래서 무섭거든요, 진짜로. 그럼 이거 마무리하고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네. 더 재밌어. 재밌어요? 네. 개인기가 가장 많은 멤버. 숙소에서 재롱 담당 멤버 있잖아요. 재롱 담당. 아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하은이는요, 뭐 자기가 뭐 당연히 알겠지만은요, 진짜 숙소에서 재롱 담당이죠. 뭐 365일 그냥 내내 웃긴다. 네, 내내 웃겨요, 그냥. 서원 씨 듣고 받았어요. 서원 언니가 좀 이상한 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흥분되면 진짜 말이 빨라져요. 근데 진짜 래퍼 같아요. 샨샨이도 그거 있지 않아? 그 노래 부르는 거. 하나, 둘, 셋! 저희가 라플루스 온다고 해서 미리 팬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확실히 진짜 라플루스가 너무 핫하게 느껴지는 게 올리자마자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린 거예요. 이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라필루스 팬으로서 팬덤명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부르신 팬들 애칭이나 팬클럽명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쯤 결정할까요? 저희도 궁금했잖아요. 그래, 뭐지? 약간 팬분들이 지어주신 팬 이름?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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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분들께서 이제 직접 아,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막 이런 것도 많이 올려주시고 눈여겨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그런 단어들 있던가요? 라피스. 라피스는 펜슬이에요. 펜슬. 아, 그 아, 필리핀 팬분들 약간 창문으로. 아, 멤버들 마음에 들면 약간 그걸 밀어붙일 의향이 있어요? 처음부터 생각해보는 거 어떨까? 영어로도 다른 뜻이 있어요. 뭘? 그 뭔가 파란색 그 돌? 아, 그 버섯? 버섯? 아, 사파이어.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데뷔하고 가장 놀랐었던 순간이 있나요? 음악방송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저희는 팬분들 오실 거라는 생각을 기대를 아예 안 하고 있었는데 몇 분 계셔서 저는 좀 놀랐어요. 팬 쇼케이스 때도 진짜 뭔가 솔직히 많이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거의 다 자리를 다 채워주셔가지고 진짜 그때 진짜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여기서 제일 연습생 기량이 오래된 멤버는 누구예요? 샤나 언니가 네. 제일. 그럼 제일 늦게 들어온 친구 누구예요? 저요. 아이돌의 꿈을 포기하고 싶었었던 순간도 있었나요? 네. 내라고 바로 다. 제일 막내가. 아니. 막내가. 그게 아니라. 예전에 연습생 때 말했거든요. 약간 반년쯤 지나면 슬럼프가 온다고. 맞아요. 반년이. 그때 반년. 갑자기 뭔가 예민해지고 그냥 슬럼프가 왔어요. 신기하죠? 저도 신기했어요. 제가 보는 연습생들이 다 뭔가 오면 뭔가 반년 이 타이밍에 딱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각자 휴대폰에 멤버들을 뭐라고 저장되어 있어요? 저는 그냥 딱히 진짜 재미없지만 그냥 이름대로 한, 소원, 샨티, 유에, 베시 아, 저 본명으로 아, 본명 저는 전화번호 그냥 에밀디 샤나 언니, 에밀디 진짜? 이거는 좀 너무해요. 아니 근데 뭔가 가끔씩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이름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 사이를 정리하고 싶은 건 아니지? 저희가 각자 색깔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색깔대로 일단 뒤에 하트가 두 개씩 붙어 있고 샤나 언니는 라필루스 리틀 마미 샤샤 언니 하은이는 자기가 직접 저장한 거거든요. 자기가 저장해서 그래서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브루니 하은 이렇게 저장되어 있고요. 샨티 언니는 라필루스 비타민C 샨티 언니 이렇게 저장되어 있고 유혜 언니는 라필루스 반전 매력 유혜 언니 이렇게 되어 있고 배시 언니도 자기가 직접 저장했거든요. 새사기판 고양이가 춤을 춰요 하고 고양이 배시는 배시 스웩 하트 유혜는 그린티? 아 맞자 진짜 좋아. 말차. 유에 그린티. 서원이는 약간 서원 근데 완전 하트 너무 많고 하은이는 하은 자기에 썼어요. 근데 까먹었어요. 너무 길어서. 아마 제일 아끼는 사랑하는 하은 하트. 즐겨찾기도 눌러봤어. 샤나니 노란 하트. 하은이 파란 하트. 서원이 뭐지? 제가 직접 전화한 건데 내가 사랑하는 서원 핑크색 하트 샨티 언니는 그냥 투지 샨티예요. 아 투지 너무 느려. 그래서 항상 너무 느려 일단. 아 저는요 일단 샤샤 언니는 원래 리더라는 걸 넣어주고 싶었는데 리더는 너무 딱딱해서 우리 샤샤 해놓고 그 하트 노란색 하트 해줬고요. 하은이도 자기가 적은 건데 뭐 아끼고 사랑하는 약간 그런 거 있고 서원이도 예쁘고 뭐 약간 그런 러블리한 뭐 그런 거 있고 서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샨티 언니는 나의 비타민 해두고 비타민 그 알약 유에는 자기로 사랑이 났어. 아이고야 MBTI 해보셨어요? MBTI 네 ENFP 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ENTP로 바뀌었어요. 저는 INFP예요. 저 ENFP 계속했는데 갑자기 INFJ 됐어요. INFJ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원래 ENFP인데 이제
ENTJ예요. 저는 거의 3년째 계속 INFP예요. 8월 달에 아이돌 성지인 아육대 출연하신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진짜 나가고 싶었어. 맞아. 같은 질문. 아육대 나오고 싶어 했다고 하셨으니까 아, 나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종목이 있다면? 저는 하는 것보다는 멤버들 어머 아, 저 이거 해보고 싶어요. 잘못 쏘는 거 아니야? 저 아이스웨 있대요. 그래 연습해봐요. 하나 둘 셋. 나 사랑해. 네 좋아요. 산티아 언니가 진짜 샤워 시간이 너무 길거든요. 대체 화장실에서 뭘 하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저 이유가 있어요. 저